여보. 여보. 어? 어? 있었어? 어, 출연하시는 거예요? 그냥 혼잣말이에요? 여보, 밥 먼저 줄까요? 아니면 대본 연습인가? 밥, 대본 연습이야. 여보. 오, 아이고. 케이산밥 아침 했거든? 먼저 줄까? 어머, 나오셨어. 여보, 먼저 줄까? 된장국이랑? 야, 뭐 이렇게 많아. 한 말씀 좀 보여주세요. 아이고, 우리 상우 씨 나왔네. 주상 마마. 17, 18, 19, 20, 21? 22. 오래됐다. 오래 살았네. 6년이나 살았네. 어머나, 애기도 있어. 어머, 애기 귀여워. 주인아. 일어났다요. 안아줄게. 안아줄게. 무서워. 엄마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. 유치원 준비하다가 아유, 이제 못 참고 나온 거예요. 엄마 궁금하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. 그렇지. 아유, 귀여워. 아유. 그렇지. 야, 오늘은 뭐 했지 그러면서. 야. 엄마 뭐 했나 봐봐. 헐. 되게 놔둬도 될 것 같아, 바닥에. 이거 집 그거 있잖아, 밑에 닥치는 거. 와, 대박. 어, 뭐, 신기한 거야. 왜 다가오시는 거야? 와. 여보. 대박, 유엔지. 이거 집, 여보. 대박, 유엔지. 이거 집 닥치는 거 있잖아. 이거 집 닥치는 거 있잖아. 꺼내줘, 이나 잠깐 받아줘. 그래도 이렇게 잘 도와주신다. 근데 시키면 다 해줘요. 네, 스윗하시다. 닥치는 게 어딨어. 깜짝이야, 얘는. 어? 돌아다녀. 돌아다녀. 와. 네. 와, 대박. 와, 대박. 와, 대박. 저 카메라 좀 계속 감탄하니까. 신기해서 그래, 신기해서. 이 카메라가 몇 대야? 촬영 안 해본 사람이신데. 나 저러고 있었구나. 대박이다. 아, 뭐. 저 세고 있어요. 아니 뭐 촬영 안 해본 사람처럼 뭘 그렇게 놀래고 그러세요? 배우분들은 신기하죠. 거치 카메라가. 그러니까 계속 세고. 진념의 주배우. 근데 이마 좀 묶어줘. 머리. 아유 귀여워. 잭슨만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여보 몇 시에 나가요? 난 유치원 가야 되다. 그러니까 유치원 가야 돼. 지금 빨리. 똑똑해. 엄마가 아침에 너무 많은 걸 해갖고. 나 지금 가야 돼. 유치원 가야 되는데, 그치? 응. 와, 빨리 줄게, 나 빨리. 그러면 여보, 냉장고에 멸치볶음 있거든? 어, 나 지시 들어옵니다. 아, 지시 들어와요. 니나 좋아하는 멸치볶음. 이제 저렇게 도와줘요, 그러면. 어머, 잘한다. 어머, 어머, 왜 이렇게 착해? 니나 멸치볶음 얼마나 먹을 건지 숟가락으로 떠서 이나가 놀래요? 애기가 되게 야무져요. 밥그릇도 챙기고. 어린스러워. 여보, 도와줘. 바닥에서, 아니, 바닥에. 여기 바닥에서. 여기, 여기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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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거 파는 거 봐. 귀여워. 니나 먹을 만큼 동그랗게 담으세요. 나 이만큼 먹을 거야. 그래, 그만큼 됐어. 이게 아 가족끼리 호흡이 너무 좋네. 네, 한 번. 네. 동그랗게 해서 이나가 도와줬어요. 너무 예뻐. 아우. 아우, 잘, 잘하네요. 오빠, 그릇. 여보, 여보. 근데요. 여보. 아, 이거 남편들의 여보. 특징이에요. 한 세 번 그래. 정도 불러야지. 응. 여보. 그거 실버로 옆에 돼 있는 거 있지? 어? 실버로 옆에 돼 있는 거. 실버. 그거보다 넓은 거. 그 밑에 있는 거. 이거 아니래. 으이씨, 진짜. 야, 그래도 아내 말을 참 잘 들어요. 잘 들어요. 편히. 네. 주방 호흡이 너무 좋아요. 너무 보기 좋다. 네, 보기가 참 좋다, 정말. 네. 볼게요. 가자. 앉으세요. 다 됐어요. 자. 여러분, 왕의 밥상이 왕의 밥상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. 내가 왕의 밥상인가?
앉아봐, 이나 앉아. 저기 테이블이 있는데. 왕은 앉아서 먹기 때문에. 주상정. 잘 드시네. 한번 웃으셔야죠. 오늘도 잘했다. 맛있는데? 오, 잘 드시네. 맛있게 드신다. 집에서 이렇게 요리해서 차려주는 사람이 뭐 많지 않지 뭐.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? 그래, 고마워. 저런 사람이에요. 이게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인 거예요. 엄마가 해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오뎅. 아이고. 너무 좋아. 근데 아까 내가 된장을 더 넣어가지고 짜. 언제 넣었어요? 좀 싱거운 것 같다고. 왜 그랬어요? 된장. 이건 뭔데? 오, 이거 많이 넣었어. 넣을 줄 몰랐어요. 오, 많이 넣었어요. 그냥 해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, 그치? 요리 잘해요. 요리 잘해요. 갑자기? 아니, 갑자기요? 아니, 우리가 뭐 정식 인터뷰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. 저희가 묻지도 않아요, 이게. 원래 촬영을 이렇게 하나? 혼자 막 말하면서 이렇게? 오빠랑 둘이 말하잖아. 이나 셋이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없고 이나가 없으면 혼자 막 얘기하는 거 먹으면서 막 맛있다 이러면서? 이건 좀 짜네, 뭐 이러면서? 아니,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.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혼자 있어. 그러면 혼자 이렇게 차려가지고 사진 찍고 혼자 그러면서 맛있어. 정말 몇 대를 때리시는 거예요? 오빠 촬영장에서 이제 밖에 밥 많이 먹으니까 식당 밥 많이 먹고 집밥 먹여주고 싶은데 낙지볶음을 또 워낙 좋아하고 오빠 촬영장에서 동료분들이랑 다 같이 먹을 수 있게. 아니 무슨 낙지를. 왔어. 오우 많이 손이 좀 크신 것 같은데. 가보자. 이거 낙지 100인분 아니야? 100인분? 이게... 15마리. 15마리? 좀 크시네요. 누나. 우와. 나 혼자 봐. 와. 살아있다, 살아있어. 오. 이거 물이 너무 많더라. 자, 낙지 한 마리. 아빠 나도 보고 싶어. 누나는 될 수 있으면 안 봤으면 좋겠네. 눈치. 오, 오빠 잘 만진다. 이거? 어,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. 아, 그러니까 되게 보니까 예련 씨가 칭찬을 하면서 계속 시켜. 잘한다.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그럼 오빠 빨리 가고 몇 시야? 야, 15마리를. 저걸 다 손질하신다고? 어머. 이게 너무 많아. 어, 많지. 오빠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줘. 저렇게 칭찬해줘가면서 해야지. 오빠, 나는 오빠가 낙지 손질 잘해서 결혼한 거야. 와, 저렇게 애교만. 계속 칭찬을. 오빠가 최고야. 그래야 계속 해주지요. 누가 보면 은 뭐 제가 너무 지잡듯이 잡아서? 자. 잡을 건 잡아야죠. 아, 죄송해요. 잘한다, 그래도. 진짜 근데 정성껏 해주시네. 잘하신다. 꼼꼼하시네요. 해감까지. 야. 근데 오빠 좋다 이렇게 손질 다 해주니까. 네, 너무 착해. 진국 그냥. 진짜 차혜련 씨가 결혼 잘했네. 너무 보기 좋다. 네, 보기가 참 좋다 정말. 네.
솔직히 다는 안 할 줄 알았어요. 왜냐면 아이가 너무 많았고. 15마리니까. 네, 한 5마리에서 한 8마리 해주고 가겠지. 15마리를. 아, 나도 주상욱 씨 만나면 무조건 시켜야 되겠네. 시켜야죠. 엄마, 근데 내가 사장님 왔어. 네, 사장님. 이거보다 엄마 너무 착해. 가지고 여기 스티커 붙여놨어요. 우와, 엄마 착한 일 해서요? 그 이나도 착한 일 했으니까 스티커 다섯 개 붙여줘야 되겠네요? 어, 예쁜 말을 해. 근데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예쁜 말 하면 딸도 이렇게 예쁜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앉아, 이제. 사랑해, 더 많이 주세요. 사랑해요. 아유, 귀여워. 이나야, 엄마도 이나 사랑해요. 나 엄마는 이나가 엄마 사랑해요 할 때 눈물이 날 것만 같지? 아니 몇 시간을 씻은 거야? 이쪽은 난리 났어요. 전쟁이에요. 아이고. 양이 양이. 지금 소금을 다 써버렸어요. 다 썼어요. 네. 누나야. 약간 군대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야. 인간의 한계는 어디인가? 15마리 다 끝냈습니다. 다 했어, 손질. 완전 깨끗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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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하다. 아, 진짜 제대로 손질해놓고 왔어. 아빠 지금 허리가 좀 잘못됐다, 지금. 잘못됐네. 어, 왜? 어? 가자, 이제. 나 가방. 이거 다 하지 말고 조금만 해. 고마워. 아유, 여보, 슬픈다. 고마워. 아빠, 하! 이나 하! 이나 하! 이 엄마는 너무 사랑해. 아, 사랑해요. 대박. 다시. 아이고. 진짜 행복한 아이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출발, 고고고고. 유치원 갈 시간이에요. 이따 와, 여보. 뭐 일찍 이제 가족들은 좀 헤어져서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결혼을 되게 빨리 하고 싶었어요.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이유도 밥상 있잖아요. 그 밥상 딱 앞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부엌에서는 밥 짓는 소리 나고 아이는 뭐 떠들고 엄마 다 됐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TV 보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결혼이 너무 빨리 하고 싶었고 대박 다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맛있는 그 상을 좋은 사람들이랑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눠서 먹는 거.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네,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네. 왜 이제 나오셨어요? 아, 네,